아저씨는 좀 있죠? 우리 소망이 좀 찾아주세요. 실체가 아직 안 보여요. 실체요? 우리가 내 집 마련에 성공했을 때 저들한테 돌아가는 이득. 부동산 중개료 받자고 그렇게까지 할 리는 없을 것 같고. 그런데 그거 말고도 서연이한테는 다른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. 다른 문제요? 비 오는 놀이터에서 노는 그림이네요? 난 왠지 이 아이들이 지금도 같이 있는 것 같아. 비가 참 희한하네. 비가 아니에요. 창살을 그린 거예요. 창살이요?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거예요. 어딘가에 갇혀서. 그러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그새 자산이 너무 많이 줄으셨다. 아기 자기가 코인으로 다 날렸어요. 강아지 코인. 사모님. 네. 제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?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네. 네. 어떤 일도 기꺼이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강 프로님이 아저씨 기다리고 계십니다. 두 분 모셨습니다. 아, 거프로님, 프로님. 알리세요. 아, 나야. 진짜 거풀 같으시다. 어떻게, 애기 이름은 지었어요? 예? 야, 이거 아빠 될 준비를 전혀 안 하셨네. 원래 약간 눈치가 없는 타입이신가? 아닙니다. 눈치 있습니다. 저희 보고 입양하라는 거죠? 아니요. 입양도 물론 청약 점수 높이기엔 좋은데 심사도 대비해야 되고 실사도 대비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. 손이 많이 가. 그런데 두 사람은 운이 진짜 좋아요. 에? 두 사람의 이 절실함이 하늘에 닿았다고나 할까? 아니지. 나한테 닿은 거지, 나한테. 무슨 말씀이신지. 자, 오늘 여기서 아기가 하나 태어날 거예요. 그럼 두 사람 앞으로 출생신고 하세요. 그럼 심산이 실산이 있다는 거 하나도 필요 없어. 내 새끼인데. 친자식인데 무슨 심사가 필요해? 응? 친자식이요? 아, 맡아서 키우랄까봐. 아이,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. 때 되면 우리가 알아서 수거해 가니까. 아, 두 분은 나중에 그냥 다 일 마무리되고 실종 신고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예? 네? 금방 올 테니까 이거 두 분 서류 작성 좀 하고 계세요. 네? 아니. 아내분 표정이 안 좋으시다.
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. 데리고 사실 것도 아니시면서. 저 중에 하나 골라 쓰세요. 믿음, 소망, 사랑. 아, 소망엔 안 돼. 쟨 있어요. 갑시다. 서연이도 소망이도 아이들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. 이런 식으로. 아, 오늘은 아무래도 날이 아닌가 보네요. 에? 출산 날짜 다음으로 미룹시다. 원래 애가 나오려면은 뭐 진통도 있고 그런 거니까. 응? 아버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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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혼부! 도망갔는데. 어쩌라고? 예. 가서 잡아보자. 아, 예. 알겠어. 저거 아이씨 저... 무서웠어요. 그 남자가 아이를 잘 키워줄 거라고 했어요. 그 말만 믿고. 미혼모의 아이를 빼앗아 다른 부부들에게 출생신고하는 방식으로 안 가면 최초 입양실무자를 통해서 아이들 찾는 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잖아. 강필승한테 아파트가 30채가 넘게 있었다고 했었죠. 빌딩도 있었고.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재지를 지도에 띄워줄 수 있어요? 그럼요. 이 중에서 투자 가치가 제일 없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? 투자 가치가 제일 없는 곳? 여기예요. 오랜 상가 건물에 점포한 곳을 소유하고 있어요. 점포가 사진관인데? 근데 여기... 우리가 서연이를 처음 만났던 곳 근처네요.
영업은 하지 않는데 사용은 꾸준히 하고 있었네요. 사진관으로 잡힌 매출이 하나도 없네요. 돈도 안 받고 이런 사진을 찍는다. 서연이 가족 사진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아닌데요. 양부모가 왜 서연이를 못 알아봤는지 이제 알겠네요. 사진 나오면 액자에 담아드릴 테니까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세요. 나중에 실사 나오면 이거만큼 효과 좋은 게 없더라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, 강 프로님. 가서 엄마 아빠 사이에 써봐. 네. 내 엄마예요? 뭐하니 너? 아, 갑자기. 뭐야? 아니, 얘가 왜 그래? 잘못했습니다.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. 울면 안 돼, 울면 안 돼. 웃어야지. 까꿍! 짙은 한숨 끝에 퍼져. 아버님 좀만 웃으세요. 아파트 해보세요, 아파트. 네, 하나, 둘, 셋. 들어 늘 내 곁에서 바라봐 주던 너의 미소를 담아. 서연이는 모두 네 번의 엄마 아빠가 있었네요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뭐 두 분 원체 절실하시니까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감춰뒀던 진심을 보내. 하루에 그때 머무르던 순간이 말도 안 돼. 아이 어린애한테 어떡해. 한손길이 내게 닿을 때 시간이 멈춘 듯해 꿈을 꾸는 것처럼. 너 몇 번 해보더니 재미 들렸구나. 넌 따로 갈 데 있으니까 들어가 있어. 안 들어가? 소마! 안 들어가? 들어가! 삼촌! 소마! 점점 선명해진 우리 추억이 내 마음속에 좋은 꿈 꿨어. 소망이 찾아야 돼요. 지금 많이 무서울 텐데. 그래서 우리 서연이가 빨리 가서 안아줘야 된다 그랬구나. 소망이 무서워할까 봐. 내 새끼. 최비서! 최비서! 이건 나만의 실책이야.
너 누구세요? 경찰이세요? 애기 아빠구나. 애기 이름이 뭐예요? 미안하다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? 어? 엄마 아빠를 만날 거란 희망을 주고 그걸 다시 짓밟고 그 짓거리를 반복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 생각한 적 있어? 애기 이름이 뭐냐니까 뭔 말이 이렇게 많어. 아니 애기 이름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얘기라도 전해주죠. 니네 아빠 죽었다고. 오우 따뜻하다. 별것도 아닌 게 씨. 아저씨가 이거 덮어줄 테니까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줄 수 있을까? 자. 너 이 새끼 뭐야? 말해. 나 죽으면 애 새끼들도 죽어.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. 나는 애새끼들을 보호하고 애새끼들은 나를 보호하고 상부상조. 어? 상부상조 알아? 김도희 기사님, 아이들 찾았어요. 잡아? 너 이 새끼야. 가보?
설마 찾았어? 뭐야? 너 어디야? 아, 냄새! 불결해!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면 너 여기서 풀어줄게. 진짜? 약속할게. 오케이. 내 사실대로 다 얘기해줄게요. 그 애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? 도대체 왜 지금 그게 도대체 왜 궁금한 건데? 말해봐. 솔직하게. 아니, 걔들은 어차피 버려진 애들이고 버려진 애들 주워다가 필요한 데 쓰면 좋잖아요. 먹여주고 재워주는데. 가성비로 이만한 게 없어. 애들 하나당 가산점이 좋단 말이야. 그런 애들 몇 명 굴리면은 집이 떡하니 떨어지는데 이 당신 같으면 안 하겠어? 안 써먹겠냐고! 그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어떡할 건데?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! 너 좀 기억도 못할 텐데! 나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풀어줍시다. 싫어. 응? 넌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절대 나가지 못할 거야. 아, 그게 뭔 소리야! 풀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! 너는 시켰냐? 부모님 만나게 해준다고 아이들에게 수없이 한 약속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지켰어? 아, 이제 선생님! 하긴 오늘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할 텐데 무슨 상관이야? 아, 기억을 못하다니 그거 뭐 계속... 어? 축하해. 이 집 네 거다. 뭐 하지 마!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. 예? 저 그분께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. 그 택시기사 그 새끼가! 그 새끼가 딱 뺏어갔어요! 택시기사는 그 얘기 좀 자세히 해줄 수 있을까요?